자, 오늘은 이호석의 주력 종목 신한금융투자 서면지점 이호석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 아이, 한국항공우주, 제노코입니다. 네, 우주항공 쪽 뭐 올해 사실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고 또 꾸준히 지켜보시는 섹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아직도 매수가 유효한지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세트랙 아이입니다. 우선 이제 그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위성 솔루션 이제 전문 업체고요. 저희가 뭐 위성 관련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세트랙 아이는 꼭 빠지지 않고 언급될 정도로 뭐 중요 회사, 핵심 회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위성 본체라든지 뭐 탑재재, 그다음에 지상체 등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뭐 추가적으로는 그 위성을 통한 이게 영상 판매라든지 관련된 데이터 사업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뭐 주로 했던 게 군 425 지상체나 뭐 그 소형 경량 그 영상 레이더 본체 개발, 뭐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 같은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충분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매출 비중을 본다라고 하면 수출 비중이 한 60% 정도 되고 내수가 이제 40% 아래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게 되면서 해외 수주에서 좀 공백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제 관련된 산업들이 육성이 되고 양성이 되면서 최근에 이제 내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국내 우주개발 사업에 이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올해 2022년 정부 우주개발 예산 자체가 7,340억으로 작년에 대비했을 때 한 18.9%, 19% 증가를 한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3,300억 정도가 그 주 사업 영역이 이제 인공 분야에 이제 인공위성 분야에 투자가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세트랙 아이의 주요 이제 분야에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예산적으로 보았을 때도 정책적으로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항공 우주 부문에서 이제 군 체계가 이제 강화된다든지 또 이제 국산화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수 시장에서도 점유율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지금까지 판매되었던 위성들을 그리고 판매되지 않았더라도 신규로 이제 위성들이 교체 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조적인 성장 자체가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이고요. 결국에 그 기업체가 성장을 하려고 하면 이제 증설에 대한 이슈도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작년 11월에 이제 250억 원의 이제 시설 투자를 공시를 했었습니다. 위성 제작을 위한 이제 설비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위성 제작을 위한 설비를 만들겠다는 것은 우주 산업이 성장할 때를 대비해서 미리 이제 그만큼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해놓는다는 거고요. 이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그룹의 이제 우주 산업에 있어서 핵심 기업이기 때문에 그 수주 경쟁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적도 한번 좀 말씀드릴 건데요. 그 올해 매출액이 한 859억으로 전년 대비했을 때나 17% 늘어나겠지만 영업이익이 80억 원 정도 나오거든요. 작년 대비하면 한 530% 가까이 늘어난 영업이익입니다. 결국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산업이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시점이었다라고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으로 이제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영업이익으로 치환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세트랙 아이 같은 경우에 충분히 뭐 주목해볼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다음 종목은 제노코입니다. 제노코도 이제 위성통신 방산부품 전문 업체인데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방산 관련된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방산 관련된 산업이 38% 정도이기 때문에 우주 산업이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기업 자체가 이제 우주 산업으로 돌아서는 시점에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제노코도 이제 우주 산업 관련주로서 충분히 이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입니다. 결국 2021년 이제 작년이죠. 작년에 항공전자 그러니까 저희가 우주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한 52억 정도로 전년 대비 160% 성장을 했었고요. 원래 이 사업 부분 자체가 해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국산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양산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성 탑재체 핵심 부품 같은 홍수신기인데요. 이것도 국산화
하나에 성공을 해서 정부가 이제 참여를 했고, 뭐 그 정부에서 2040년까지 69기, 69기 위성을 발사할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제 장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에 좀 추가적으로 스페이스 헤리티지라고 저희가 부르는 건데요. 우주 비행체 제품 공급 레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노코가 획득을 했거든요. 이 레퍼런스를 획득했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해외로서 해외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뭐 에어버스라든지 록히드 마틴과 같은 글로벌 우주 항공 기업과 이제 파트너서를 맺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이제 국방 기술 연구 개발 예산도 76%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결국에는 우주 산업에서 성장성을 찾고 대놓고 같은 경우에 국내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도 이제 수혜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이제 수혜가 기대되어서 이제 대놓고도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